비율 분석 관련 문제 그죠? 그 315쪽에 22번 보세요. 315쪽에 22번 요런 문제가 이제 유동 비율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그죠? 유동 비율 1보다 크다 그랬죠. 유동 비율에 미치는 영향. 그죠? 그럼 그 문제 먼저 조건이 유동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1보다 크다 하면은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죠. 그죠? 1보다 크다 하는 거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죠? 1보다 크다 하면 이렇게 2분의 4. 우리끼리 이제 하나 약속이죠. 요령. 1보다 작다 하면은 반대로 4분의 2 이런 식으로. 1이다 하면은 4분의 4. 알겠죠? 그럼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분의 4로 해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하고. 1보다 클 경우에 이랬죠. 유동 1보다 크다. 일단은 요래 두고 나서 그럼 아래 상품을 외상 매입했잖아. 그죠? 상품을 외상 매입했다. 상품이라는 자산을 외상으로 사왔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됐네. 예, 그러면은 자산이 늘어나고, 일은 늘어나고, 부채도 일은 늘어났다. 이렇게. 그죠? 그럼 결과는 5원이 되잖아. 요거는 3원이 되죠. 원래 그럼 2분의 4가 3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된 거죠. 그죠? 2가 1.6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감소된, 유동 비율은 감소됐다.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유동 비율은 감소됐다. 근데 하나 더 묻고 있네요. 그죠? 유동 비율은 감소는 그건 알았는데, 보니까 순운전 자본이라 물었다고. 그죠? 순운전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앞 시간에 했죠. 그죠? 순운전 자본이라는 거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 자산이 4원이고 지금 이걸 2로 뒀잖아. 그죠? 이게 2인데, 이게 이런 식 동시에 증가되니까. 요게 5원이 되고 이게 3원이 된다는 거는 5에서 3을 빼면 결국 얼마 되죠? 2가 되죠. 요거는 변동 없다. 그죠? 순운전자본은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순운전자본은 영향이 없고 유동비율은 감소한다. 이렇게. 요런 모양 문제가 유동비율의 기본 문제잖아. 그죠? 그 유동비율 하면은 우리 여기서 이제 문제. 이런 거래는 뭐, 많은 거래가 있었잖아. 그죠? 이게 주어지고 나서 기본 틀이 뭐냐 하면은 1보다 크다 하면은 2분의 4. 두고 나서 문제 주어진 숫자는 1로 두면 된다. 그죠? 4분의 2. 이렇게 하면은.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비교해보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여기 유동 비율. 다음, 아래 보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왔네요. 그죠? 23번. 매출은 얼마고 무섭니다. 그죠? 그 23번 문제는, 보세요. 여기서. 23번. 재고자산, 즉 상품인데, 여기에 기초상품, 기말상품, 그리고 매입, 그리고 매출원가죠. 그죠? 여기 나와 있다. 그럼 여기 자료에서 지금 문제 주어진 게 1월 1일에 재고 자산은 150만 원, 이게 150만 원이다. 기초. 150만 원이고, 그리고 12월 말에 재고 자산은 90만 원이다. 예, 회전율이 2.4이라 그랬죠. 그 회전, 우리 회전율 하는 걸 방금 했잖아. 그죠? 재고 자산 회전율 하는 요 매출원가에다 요거 두개 평균을 나눠주면 되죠. 요거 나누기 평균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요게 240만 원이죠. 나누면 120만 원이다. 그죠? 요렇게 나누어 주니까
재고 자산 회전율이 그거 나왔죠? 몇 회죠? 2.4회 나왔네. 요게 2.4회더라. 그죠? 얼마에서? 나누기 120만 원이 2.4다. 요거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곱하면 되죠? 반대로. 그죠? 곱하기 하면 되잖아. 288만 원 곱하기. 그죠? 답이다. 이렇게. 다음 24번 유동 비율은 200%다. 200% 하면은 2분의 4. 그죠? 지금 문제가 유동 비율은 200% 그랬잖아. 그죠? 200% 하니까 아, 2분의 4. 또 하나 당좌 비율은 100%다. 4분의 4, 1이다 말이죠. 그죠? 4분의 4 이렇게 간단히 두고 나서 문제 주어진 거 보세요. 예, 상품을 50만 원 구입했다. 상품을 50만 이런 걸 50만 하지만 1로 두면 된다고. 1로 두고 25만 원 현금 지급했다. 반액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하다. 외상 매입금이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1로 뒀을 때는 0.5, 0.5 되니까 약간 복잡해지잖아. 0.5 되어버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2 두고 1, 1 하자. 여기 편하잖아. 그죠? 1, 0.5, 0.5도 됩니다. 되는데 숫자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리 편의상 2, 1, 1, 1 하자. 이 말이죠. 그죠? 이런 거래가 있었다면은 이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묻잖아. 그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유동자산은 이것도 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이다. 그죠? 유동부채는 이게 유동부채잖아. 그 유동자산은 2원이 증가되고 1원이 감소됐네. 2원이 증가하고 1원 감소됐다. 그죠? 부채는 1원이 증가됐죠. 대변에 있으니까 이런 변동이고 당좌자산은 이게 안 들어가잖아. 그죠? 당좌는 상품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상품. 그죠? 안 들어가니까. 자산 1원이 감소. 대변에 있으니까. 부채는 대변에 있으니까 증가. 이 결과.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4에서 1을 담아 6에서 1을 빼니까 얼마? 5죠? 요거는 3이죠? 요건 얼마? 3. 얼마? 5. 그럼 2분의 4가 3분의 5가 되었으니까. 2가 1.6이 되었으니까 이건 뭐 됐죠? 감소. 그죠? 4분의 4라는 1이 5분의 3이 돼 0.6이 되었잖아. 뭐가 됐죠? 감소 됐다. 그죠? 감소, 감소. 알았죠? 감소, 감소. 둘 다 감소. 예. 아래 25번은 감사인이다. 그죠? 감사하는데 예, 전반적이고 지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표명되는 감사위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지금 문제가 감사정 입수했고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이지 않다 그랬죠. 약간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건 뭐죠? 무슨 의견? 한정 의견이지. 그죠? 예. 그렇잖아. 그죠? 예. 한정 의견. 많이 잘못했으면 뭐죠? 부적정 의견. 그죠? 부적정 의견이다. 자, 돌아와서 이제 19번, 20번. 그 19번과 20, 19번, 20번은 주당 순위 구하는 거다. 그죠? 1주당 이익 구하는 문제. 예. 아, 보세요. 19번 문제.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천주가 있다. 1월 1일 현재 천주가 있다. 천주. 19번. 그 날짜 순대로 할게요. 티것부터 4월 1일 날, 요 4월 1일 날. 주식을 유상증자 했다는 건 발행이잖아. 발행. 그죠? 발행. 발행 500주를 발행했고 그리고 5월 1일 날 주식 배당을 받았다. 그죠? 300주를 배당 받았답니다. 배당.
아, 주식 배당을 받았다. 300주. 주식이 늘어났죠? 발행도 늘어났다. 그죠? 그리고 리얼 자기 주식 600주를 취득했다. 여기 와서는 10월 1일 날.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취득 샀다. 그죠? 600주를 샀다. 취득은 마이너스. 그럼 이제 12월 30일 현재 주당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그 12월 30일 현재 우리 회사 발생된 당기 순이익은 7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우선주 배당금이 있죠. 그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140만 원 빼고 나누기 주식 수 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주식 수. 그죠? 12월 말에 이제 우리가 발행한 주식 수몇 주냐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죠? 자, 보세요. 요거는 발행했고 발행 배당도 주식 배당도 발행했으니까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인데 요거 월화 계산해야 되죠. 요것도 월화 계산. 요거는 안 한다 그대로. 그죠? 기초에 실시되는 걸로 간주한다. 월화 계산은 발행과 취득만 하면 된다. 그죠? 요게 몇 개월이죠? 4월 1일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다. 그죠? 12분의 9. 요거는 3개월이네. 그죠? 12분의 3. 150주 빼고. 요 15분의 9 하니까 몇 주죠? 375주 나오죠? 더하고. 그럼 이제 원래 천주에다가 요거 더하고, 더하고, 빼고 하면 되죠. 그죠? 배당은 기초에 실시된 걸 간주한다. 그죠? 그럼 1375주에다가 하니까 몇 주? 1525주 나오네? 요거 주당이익 나오잖아. 그죠? 400은 나오겠네. 그죠? 400은. 4,000원입니까? 네, 4,000. 4,000원 답이다. 한 주당 이익은 4,000원이다. 그죠? 그 주당 이익은 우리가 기간 중에 발행하면 이건 더해주고, 취득했으면 주유소 감소됐죠. 그죠? 빼고, 알겠죠? 빼는데,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유상증자를 하잖아. 그죠? 유상증자. 요걸 우리는 자기 주식이라 하고, 요거는 월할 계산한다. 그죠? 요거는 월할 계산. 월할 계산한다. 즉, 12분의 9, 12분의 3, 이런 식. 그 이거 외에 있잖아. 유상증자 말고 막 무상증자 이런 거, 그죠? 무상증자라든가 또는 뭐 거기에 나와 있는 주식 배당 같은 거 등등. 이것도 주식이 늘어났잖아. 그죠? 이거 주식이 늘어나 더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월화계산 안 한다. 기초에 실시된 걸로 간주한다. 그냥 더하면 되죠. 그죠? 알겠죠? 요거다. 그럼 요거 구분하면 되지 뭐. 그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이건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고 요거만 나와죠. 요거. 우리 시험에는. 요건 안 나오면 더해주면 돼요. 요거. 알겠죠? 더하면 되니까 뭐 문제가 있잖아. 하나 더 아래. 20번. 하나 더 나와 있죠. 그거 보세요. 4월 1일에 10만 주를 발행했다. 기초에 1월 1일 현재 우리 회사가 1월 1일 현재 40만 주가 있었네요. 그죠? 40만 주가 있었는데 40만 주 있었는데 4월 1일에 10만 주를 발행했다. 4월 1일에 10만 주를 발행했다. 10만 주를 발행했고 6월 1일에 24만 주를 취득했다. 6월 1일에 취득했죠. 24만 주를 취득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무상증자 6만 5천 원. 9월 1일에 무상 증자 6만 5천 주를 실시했고. 그리고 연말에 당기 순이익은 250만 원이다. 250만 원입니다. 그죠? 250만 원이 당기 순이익인데 주당 이익이 100만 원 있다 그랬죠? 아, 알죠, 알죠. 우선주 배당금이 100만 원 있죠. 빼야죠. 나눠주면 된다. 그죠? 마찬가지. 그죠?
발행은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 무상도 플러스. 이걸 월할 계산 안 한다. 월할 계산, 월할 계산 하면 되죠. 그죠? 요거 9개월. 요거는 7개월 되겠네요. 그죠? 14만 주 빼고. 요거 몇 주죠? 9만 주하고 하니까 7만 5천 주죠. 더하고. 그럼 47만 5천 주에다가 한 몇 주 나오죠? 예? 30? 30 얼마? 47만 5천 주에다가 6만 3천, 40만 주네. 나오겠네. 150만 원 나눠주니까 4, 3, 12. 그죠? 4, 7, 28, 4, 5, 20. 얼마 나오죠? 375, 3.75. 3.75 나옵니다. 다음 21번 주당이익 당기순이익은 보통 주식수 나누어 산정하는데 주식수 산정에 대한 설명. 요거 문제 이론 문제는 요거잖아요. 요거. 월할 계산 한다 안 한다. 요게 체크하면 되죠. 1번 자기 주식은 발행 매각 시점까지 제외하고 유상증자 납입일 기준에서 월할 계산한다는 말이고 무상증자는 주식 교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초. 3번 틀린네 그죠? 기초에 실시는 걸 간주한다. 그래. 3번 X. 그리고 돌아와서 308쪽. 308쪽이고 문제 이론은 몇 문제 잠깐 보고 갈게요. 1번 다음에 열간 재무제표 중에서 경영성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죠. 포괄손익계산서고 2번 308쪽.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내용과 다른 거 단기 재무제표 보고되는 평가 상무예금에 대해서만 정기지 비교 정보를 정말 잘못됐네요. 그죠?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정기와 단기를 비교 형식으로 공시한다. 1번 틀렸습니다. 3번 재무상태별 기능이 아닌 거 1번 일정 시점에 있어서 자산부지 자본의 상태를 나타낸다.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 그리고 경영주의 신용조사 순이익의 처분을 나타낸다. 이거는 뭐죠? 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4번 틀렸네. 그죠? 4번 재무상태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경제적 자원을 표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내용 아니죠. 일정 시점의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일정 기간 아닙니다. 2번 틀렸다. 그죠? 채권자 또는 소유주 청구를 표시한다. 채권자 또는 소유주 청구권을 표시한다. 소유 청구는 자본이고 채권자 청구권은 부채라 합니다. 부채와 자본 등식 재무상태표 총액주의 맞죠. 5번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명목계정은 수익비용이잖아. 그죠? 수익비용. 수익비용이 어느 거고 무슨입니다. 그게 찾아봐야 되겠네. 5번 1번에 나와 있는 미경과 보험료, 선거보험료죠. 자산. 미경과 수익 날짜가 안 지났습니다. 그죠? 선수 수익, 부채. 미지급 비용, 부채. 미결산 자산. 5번에 나와 있는 사채 발행 자금 상각 이자 비용이죠. 5번은 비용 정답. 6번. 국제 기준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의 세전 손익에 계산될 수 있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세전 손익 하는 거는 단기 순이익이죠. 그죠? 거기에 계산되어 있는 것. 즉, 아래 보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닌 것 찾아라. 이 말이잖아. 알겠죠? 기타 포괄 손익 아닌 것. 해, 기, 파, 재가 아닌 것 찾아라. 몇 번? 4번. 알겠죠? 4번. 예. 7번. 비망. 비망록 하는 말 있잖아. 비망. 2절 망자입니다. 준비. 준비한 이거 우리가 표시한 걸 말하죠. 그죠? 대조계정이다. 대조계정이라 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에다 동시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계정간부를 갖다 이렇게. 이걸 차변 대변 대조하는 형식으로 나타내서 대조계정이라 하는 건데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언제 이런 걸 쓰나 이러면은 알겠죠? 채무 보증 썼을 때 빚 보증 우발 채무 표시죠. 이게 결국 우발 채무 표시입니다. 알겠죠?
대조계정을 쓰는 방법, 이걸 이제 우발 채무를 표시하는데 요즘은 뭐 잘 안 씁니다. 그냥 주석으로 나타내버리지.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말만 아세요. 우발 채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채무 보증이라든가 배서, 어음을 배서했거나 어음을 할인했거나 이런 거잖아. 그죠? 아,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말하면은 표시다. 그죠? 표시, 표시. 요즘에 주석 표시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3번이겠네요. 그죠? 3번 같은 거. 우발 채무 표시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대조계정이다. 예. 대조, 그죠? 8번.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을 현금 흐름표에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 이렇게 이론적으로 물어보잖아. 그죠?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 비용이잖아. 비용. 비용은 현금 흐름표 어떻게 한다? 어떻게? 더한다, 뺀다? 예? 더한다, 뺀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대. 비용은 뭐한다? 더한다. 알겠죠? 더한다. 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한다. 2번이죠. 그죠? 단기순이 더한다. 현금이 안 나갔다 이 말이죠. 그죠? 현금 유출은 비용으로 이익에 더한다. 3번. 아, 2번. 2번이 답입니다. 더한다 생각하세요. 반대. 이렇게 이론적으로 물어보면 반대다. 원래 이제 자산의 증가는 더하고 부채 증가는 빼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 빼는데 현금을 빼면 원래 자산을 반대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반대 생각하세요. 반대. 알겠죠? 예, 그럼 요 재무제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 마무리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뭐죠? 원가 남았잖아. 그죠? 원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원가 계산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예, 쉬었다 할게요.